2019 대구 남부지역 예선입니다. 여자부 결승전 경상대학교 커브와 그리고 대구교육대학교 어택라인의 맞대결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민 해설위원과 이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에 와 있는데 자, 홈팀 경상대학교 그리고 대구교대 원정팀 어택라인의 맞대결인데 4강전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결승전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코 알 수 없고요. 아무래도 클럽 대형 챔피언십이다 보니까 어떤 팀에서 더 집중력이 좋을까, 좋은 팀에서 이 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4강전 내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코브가 영남대학교 SPEV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어택라인은 진주교대 플라잉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어택라인 4강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주교대와 대구교대 두 팀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대구교대 선수들 마지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체공 맞추려고 진주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자, 예. 아마 우승까지 해서 더 좋은 단체공 맞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오가 대구교대는 상당히 현실적인 단체공 맞추려고 진주까지 왔다 그랬고 그렇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상당히 인문학적인 그런 각오입니다. 공은 바닥에 닿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몸이 나을 뿐. 4강전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 선수의 그 멘트가 각인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두 팀 다 정말 우승하고자 하는 그런 멘트, 그런 각오를 분명 들어봤고요. 예. 대구교대 세레모니나 화이팅 굉장히 좋았잖아요. 자, 그것이 결승전. 지금 이 경기에서도 분명히 많이 나와줘야지만 흥이 많이 좋아서 대구교대가 흥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상대도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경상대 선수들 실수하지 않는 것이 범실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경상대 코브 선수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지영, 스와드, 에르덴, 전정원, 신효경, 정혜지, 설계원, 변정빈, 이지수, 양지수, 박수경, 김승지, 이서율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코브 선수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김준영 감독 그리고 김석정 코치 이렇게 함께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경상대학교 선수들의 모습. 자, 이제 결승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소개가 될 것 같고요. 그 선수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경상대학교 코브 선수들 우여곡절 끝에 결승전에 왔기 때문에 먼저 결승전을 치르는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코브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대학교 선수들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한 명의 선수가 크로우를 지키면서 소개가 됐다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아주 즐거워요. 네. 장지영 선수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몽골에서 온 교환학생 스와르 에르덴 용병이죠. 네, 용병입니다. 자, 그리고 1번 전정원 선수가 뛰쳐나옵니다. 서브에이스는 나야나. 자, 신효경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정혜지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백토스의 장인. 그렇습니다. 토스가 굉장히 좋았고 골 처리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정혜지 선수예요. 네, 그리고 13번 선수 변정빈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브로킹이 굉장히 좋았던 변정빈이었죠. 이지수. 아, 재밌게 즐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양지수 선수 일단 키가 크고 브로킹이 굉장히 좋아서 상대 브로킹을 몇 개 막았던 그런 선수예요. 자, 박수경 선수가 소개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서유 선수가 소개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모든 선수를 소개해주네요. 김승리. 이름이 승리를 가져다 줄까요? 김승리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선수들 한 명 한 명 다 소개를 하면서 선수들이 예.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 벤치에 이지민 선수 소개 안 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네, 세레모니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 9번 이지민 선수까지 승리가 됐습니다. 자, 이 선수들 정말 정말 맞을 거예요. 예. 자, 예 맞서는 대구교육대학교 어택라인입니다. 아, 어택라인. 자, 유예지 선수 4강전 때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영 선수. 그리고 송은아 신재범. 이지영 선수 아주 소개 때 멋진 소개를 했잖아요. 예. 네, 세레머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소정 선수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조소현 선수. 아, 엄소정 선수 이명이랑 대구 바꿨다고 하는데. 자, 이은경 선수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수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은혜 선수고요. 네, 이은혜는 공격을 맡아주고 있는 이은혜. 네. 자, 멋진 수비도 엄청 잘했던 이은혜예요. 연재 선수까지 모든 대구 교대 어택라인의 선수들이 소개됐습니다. 자, 결승전 심판진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결승전인 만큼 또 한번 공정한 심판, 공정한 판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심판이 소개될 때 박수를 더 많이 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부하는 거죠. 오늘 슈탄 마지막 결승까지 어제 경기부터 많은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아주 깔끔한 그런 심판 잘 해주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파이널인 만큼 선심이 두 명이 이제 들어가서 선심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 준결승까지는 라인심이 두 명이서 했는데 양쪽이 이제, 하나씩이요. 그렇습니다. 결승이다 보니까 4라인 예. 4코트 마지막 코트까지 다 라인심 네 명이 들어가서 승부를 해주게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비 심판 자 3까지 네. 모든 심판들 오늘 7명이 이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선수들 홈에서 이 파이널 결승전을 치르게 됐고 또 작년 대회 두 팀이 만났을 때 경상대학교가 졌단 말이죠. 파이널에서 이 남부지역에서 결승에서 자 그때 리벤지 매치를 꿈꾸고 있는 경상대학교 다시 한번 승리 강한 것을 증명하고 싶은 대구교육대학교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저 아무래도 경상대학교 홈이라는 이점이 분명히 예.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 선수들 못지않은 지금 교대, 대구교대 선수도 일단 어제와 오늘 이 체육관에 적응이 분명히 됐거든요. 자, 이 선수들 화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기대해 보고요. 경상대 선수들 아마 홈에서 하는 경기 때문에 어떤 모습보다 더 수준력 있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파이팅 상당히 우렁찹니다. 네. 자, 이 우렁찬 파이팅 소리가 경기에서 또 어떻게 보여질지 기대하면서 크로스북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남부지역에선 결승전 경기 여자부 결승으로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 프로 경기 못지않은 그런 아주 세레머니와 예.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눈빛 보십시오. 예. 자, 집중하는 저 눈빛. 아하. 자, 오늘 양 팀 두 팀 모두 4강전에서 세레모니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브도 좋았던 두 팀이기 때문에 네. 자, 결승전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11월로 예정돼 있는 크로스클럽 챔피언십 2019 파이널에는 올라가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1위를 누가 하느냐 자존심 대결이 또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준결승부터 지금 결승전까지 계속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준결승도 정말 멋진 플레이가 많이 나왔지만 결승전도 아마 남극 팀과 멋진 모습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서브 있어요. 자, 분위기 끌어올리는 장지영. 네, 장지영 팀의 주 공격수를 맡고 있으면서 예. 팀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서브 포인트로 던져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1세트 초반 첫 서브를 서브에이스로 만들어내는 장지영 두 번째 서브입니다. 또 한 번 뚝 네. 떨어집니다. 아, 서브 위력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서브에이스는 나야나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것처럼 목 좋다 서브 곳곳으로 잘 때려주고 있는 장지영이에요. 그렇습니다. 크로스북 클럽 챔피언십 2019 결승전인데요. 여자 남부정에서 또 한 번 서브에이스 분위기 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흔들리고 있고 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교대. 아 대구교대 선수들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예. 자 공이 아주 강하게 오진 않기로 있는데 자 긴장을 하다 보니까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대구교대 학생들이에요. 자 확실하게 하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좋아요. 자 잘 해줬고 왼쪽 유예지 스파이크 하지만 내가 살려냈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밀어넣기. 아 네트치 나왔어요. 자 터치넷 대구교대 어택라인의 터치넷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혜림 선수의 터치넷이 나왔고 예. 장지영 지금 강하게 공격을 때리진 않고 페인트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상대의 대구교대 브루킹 범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지영 선수가 처음에 서브에이스를 기록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4대0이 됐고 지금 대구교대 어택라인에서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어택라인이 네. 4강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 아직 좀 긴장한 모습이 풀리지 않았는 것 같아요. 자, 네. 대구교대 선수들 파이팅하면서 코트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예. 되기 때문에 자 분위기 다시 끌어올리는 대구교대 선수들 표정은 아직 밝습니다. 자, 이 표정이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을지 초반 넉점을 먼저 내고 있는 경상대학교 코브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장지영 선수의 서브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장지영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벤치 쪽에서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판과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경기 운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운영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선수들이 수정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경기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4대0입니다. 4대0 앞서가고 있는 경상대학교 코브 장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장지영의 서브 유해전 리시브. 오호! 자 이번에도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자 이재영 선수 예. 조금은 호흡이 맞지 않고 코를 먼저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아직도 예. 긴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5대0입니다. 이번엔 나갔어요. 자 이번엔 살짝 벗어났습니다. 대구교대 입장에선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네트가 예. 지금 빨간색 네트 코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다시 한번 코트가 빨간색 일반 코트 사이즈로 들어갔죠. 예. 자 빨간선이 여자부 코트 규격입니다. 서브 범실. 자 긴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결승전이라 이번 너무 서브. 너무 욕심 부렸어요. 예, 유해지 선수의 서브가 앞에서 있었던 엄소정 선수 머리를 맞고 말았습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소아드 에르덴 몽골 학생입니다. 교환 학생 서브. 자 유해지 언더 토스. 자 3단 넘깁니다. 자 불안해요. 하지만 다시 토스 됐고. 자 연타로 넘겼습니다. 아 길어요 디그가. 아 범실이군요. 자 살려내지 못하면서 자 대구교대 어택라인이 점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양진수 선수 넘어오는 볼을 처리한다는 것이 너무 점프가 너무 빨랐던 것이 범실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자 6대2입니다. 자 어택라인이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경상대학교 실수로 점수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밀어준 공 스파이크. 아 성공하는군요. 자 전정원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자 대구교대가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들인데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자 7대2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반면 경상대학교 코브 자 분위기를 본인들의 분위기로 가지고 오고 있고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2단 자 유해지가 뜨는데요. 하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정혜지 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하지만 터치업! 자 양지수가 가운데서 공격을 성공해냈습니다. 자 양지수 쿠키를 이용한 공격 잘 처리해줬고 블로킹 너무 빨리 뜨고 있는 것인데 마음은 급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지금 대구교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정원 선수의 서브였고요. 자 이번엔 시브 좋았고 자 유해지 어렵게 넘겼습니다만 발려냈고 자 좋아요 들어갔어요. 자 네트 싸움에서 이겨냅니다. 송은하 선수의 포인트. 자 어렵게 한 점 한 점 내고 있는 어택 라인인데요. 하지만 점수는 5점 뒤져 있습니다.
자, 대구교대 어택라인 성훈아 서브턴인데요. 아, 좋아요. 세트 맞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잘 받았고요. 가운데서 공격. 그래요. 아, 길었네요. 신효경 공격 범실. 자, 너무 긴 코스만 보고 때리기보다는 단연타를 섞어가면서 하는 거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공격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성훈아입니다. 아, 이번엔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9대4입니다. 9대4. 경상대학교 홈인데 남학생 코브 학생들이 또 열띤 응원을 또 보내주고 있네요. 신효경 살짝 넘어갑니다. 어렵게 언더토스 오른쪽에서 연타 공격. 와. 자, 받았는데요. 하지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9명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 코트가 남자 코트보다는 적고 아, 9명 선수들이 꽉 차 있거든요. 예. 서로 콜사인이 먼저 큰 소리를 해줘야지만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서울 봉실이에요. 자, 대구교대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대구교대가 네, 서울 봉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코어 10대5 더블 스코어입니다. 정혜지 세터. 자, 서브 잘 들어갔고요. 또 한 번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역시 준결승에서도 강한 서브로 아, 경기를 조금은 혼식해갔던 경상대 서브가 예. 아, 결승에서도 여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5. 자, 반면에 대구교대는 아직까지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빨리 본인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대구교대 어택라인입니다. 자, 유해진 넘겼고요. 자, 다시 왼쪽. 자, 장지영 연타 나갑니다. 자, 터치아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프를 뛰지 않고 서서 때렸던 공이었는데 11대6. 봐요. 자, 정혜지 터스해줬고 어렵게 넘깁니다. 언더터스. 자, 오른쪽에서 잘 넘어왔는데 잘 받았고요. 다시 한번 스파이크 나갔다. 나갑니다. 전정원의 공격이 엔드레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실이 하나씩 나오다 보면 분명히 대구교대가 쫓아갈 수 있는 빅리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예. 자, 하나하나 천천히 찍 필요가 있는 경상대예요. 그렇습니다. 대구교대가 살아나면 또 무섭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잘해줘야 돼요. 자,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대구교대 어택라인 찬스볼 왼쪽 유기하지. 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장지영 블로킹. 살았어요. 넘어왔어요. 언더토스 유예지 다시 때립니다. 또 한 번 몸을 날리면서 랠리가 이어집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남기지 못하는군요. 자, 이예림 선수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경상대 선수들의 디그 집중력 있는 디그가 이 포인트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어요. 예. 네. 자, 함께 또 즐거워해주고 있는 경상대학교 학우들인데요. 네,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 선수들이 더 응원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유해지 이번에는 받지 않으면서 나가는 공 잘 지켜봤습니다. 설예원의 서우 범실 12대7. 아, 경기장 뜨거운데요. 네. 역시 홈구장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예지. 자, 넘겼습니다만 다시 넘어왔습니다. 스파이크 정예지 커버됐고요. 다시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3단 넘깁니다. 계속 받아왔고요. 정예지 왼쪽 장지영 블로킹. 블로킹 엄소정. 네. 아, 한 점씩 쫓아가는 저 모습이 결코 네. 아, 어택라인 대구교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방심하면 안 되는 경상대인데 아, 살아나고 있었는데 서브가 들어가지 못했군요. 아, 서브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이윤경 선수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13대9. 경상대학교 포부 변정빈 선수입니다. 13번 변정빈. 자, 뒤쪽으로 서브가 잘 들어갔고요. 언더터스 2단 유예지 스파이크 받을 수 있습니다. 2단 올렸고요. 그대로 넘어가는 공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왼쪽 장지영 스파이크 블로킹. 다시 2단 3단 넘깁니다. 잔손으로 건져 올렸는데요. 나가고 말았어요.
조서연 랠리 끝에 경상대학교 포부가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금 페인트 모션이었는데 한 손으로 치기보다는 두 손을 쳤으면 어떻게 하나 아쉬움이 있는 디그였는데 자, 한결씨 한정시연을 추구하는 대구 교대 선수들 아주 끝까지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상대 방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4강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대구교대 어택라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점수를 맞추고 가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기가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대구교대 선수들 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점씩 한 점씩 따라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앞선 장면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자, 경상대학교 포부가 더 웃는 모습이 많은 1세트입니다. 14대9 계속 서브 이어집니다. 변정빈 자, 경상대학교가 오늘 경기 승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 리시브가 나빠요. 3단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변정빈의 서브턴에서 또다시 걸려있는 대구교대 어택라인입니다. 15대9 자꾸만 대구교대는 서로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보여지지만 서로 부딪히는 모습들은 골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아, 자, 길어요. 네, 이번엔 변정민 선수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자, 하지만 15대10 5점 앞서 있는 경상대학교 코부입니다. 자, 21점이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예. 대구교대 선수들 좋아요. 서브 예림 서브 좋아요. 자, 어렵게 3단 넘깁니다. 자, 이걸 잘 만들어 가야 되는 대구교대인데요. 어택라인 왼쪽 유야지 스파이크. 아, 들어갔어요. 인으로 판정이 됩니다. 네. 엔드라인에 걸쳤다는 판정. 자, 유예지가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브가 좋은 이혜림 선수가 지금 서브를 때리고 있는데 예. 아, 여기서 좀 점수가 많이 올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혜림 서브 자, 뒤에서 받았습니다. 조금 길었던 건 받아냈고 스파이크! 살았어요. 살려냈고 2단 넘기지 못하는군요. 자, 장지영 선수의 스파이크를 잘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디그가 좀 잘 올라가는데 예. 전에서 브로킹하고 그 다음 동작이 조금 늦었던 대구대 안타깝죠? 5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하지만 서브가 길었습니다. 자, 이지수 선수 경상대학교 코브 이지수 선수의 서브도 길었습니다. 16대12 자, 여기서 쫓아가야 되는 어택라인 대구교대인데요. 그렇습니다. 권은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높게 들어가는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정혜지 자, 블로킹 걸렸습니다만 어택 커버 다시 연타로 넘겼습니다. 아,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자, 이거는 경상대 코브 입장에서 그냥 넘기는 볼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쉬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어택라인 대구교대입니다. 자, 대구교대 선수들 어느 누구 한 명이 레시브의 중점이 돼야 되거든요. 자, 다 혼자 받을 수 있는 센스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네. 일단은 경상대학교 코브 양지수 선수가 서브 범실을 하면서 일단 대구교대를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17대13 넉점차. 자, 경상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1세트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점수가 따라갈 수 있는 점수거든요. 예, 거기에 대구교대가 강했고 작년에는 경상대학교를 이겼거든요. 아, 좋아요. 자, 네트 받고 넘어왔습니다. 자, 어렵게 넘긴 공 손을 대서 살려냈고 이다호 두 선수의 오비 맞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도 유예지 선수 그리고 허지훈 선수인가요? 두 선수가 서로 조금 미뤘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13 자, 다시 장지영 선수 서브콘이 왔어요. 자, 여유있게 서브를 넣었고요. 언더토스 유예지 유예지 스파이크 자, 받을 수 있어요. 자, 연타로 넘깁니다. 자, 블록 맞고 오히려 블로킹 맞은 게 자, 나쁜 결과를 초래한 대구교대 어택라인입니다. 19대 13.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안 뛴 게 어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 자, 일단 뭐 분위기는 경상대 선수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세트 분위기 가지고 있는데 어렵게 잡았고 넘깁니다. 찬스볼 코브 다시 한번 장지영 연타
언더토스 유예지 붙었어요. 밀어넣기.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커브. 다시 밀어넣기. 랠리가 이어집니다. 언더토스 유예지 쪽으로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또 받아냅니다. 자, 여자 블로킹! 아, 유예지! 유예지 드디어 블로킹 하나 만들었어요. 아, 유예지. 지금 정웅도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블로킹이 안 떼어야 되는 공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잘 잡아낸 유예지의 블로킹 득점이었어요. 예. 자, 어쨌든 블로킹으로 기분 좋은 점수를 하나 만들어낸 어택 라인입니다. 그리고 유예지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넘기지 못하네요. 맞아요. 자, 유예지 선수 4강전에서 상대를 엄청 괴롭혔던 서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볼이 얕았어요 지금. 예. 지금 경상대학교 남학생이 지금 띠를 맺네요, 이말.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는데요. 네. 자, 리시브 길어요. 그대로 넘어가는 공. 커브 세트 포인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언더토스. 유예지. 자, 성공합니다. 네, 성공했어요. 유예지 공격 성공. 자, 유예지 자기한테 오는 공 잘 처리해 주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일단 뒤에서 디그나 서브 리시브가 잘 받아준다면 득점으로 많이 연결할 수 있거든요. 자, 대구 골든스들 한 번 더 파티하는 모습. 자, 세트포인트에서 네,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3단 넘겼고요. 자, 대구 교대 한 점을 더 좁힐 수 있을까요? 오른쪽 선택! 어, 받았어요. 자, 이걸 살려내는군요. 다시 3단. 다시 또 만들어야 돼, 내야 되는 어택라인. 이번엔 네, 유예지. 자, 블로킹 맞고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올려졌고 토스가 나빠요. 다시 만들어야죠. 유예지 또 뜹니다. 아, 들어갔어요. 유예지 공격 성공. 연속 공격 포인트. 아, 유예지. 자, 20대 16입니다. 아,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판단이 아니었군요. 네, 라인 조심해서 봤을 때 라인과 좀 틀려서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조심입니다. 예, 일단은 뭐 인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택 라인의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20점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경상대지만 마지막까지 쳐가보는 어택 라인 다음 세트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예. 이경 선수의 서브! 아, 서브 에이스! 서브 포인트! 서브 에이스! 드디어 저 세리머니를 볼 수 있군요. 예. 자, 저 세리머니 4강전 때는 중독될 정도로 많이 봤었는데 결승에선 처음 보여주는 대구교대 어택라인. 그렇습니다. 지금 서브 득점보다는 서브 범실이 많이 나왔던 대구교대였거든요. 예. 자, 한 점 남았어요. 예. 득점이. 자, 경상대학교는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왔는데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이지만 언제든지 처음을 쓴 대구교대이기 때문에 빨리 범실 없이 끝내줘야 되는 경상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첨 시간 경상대학교 코브 벤치에서 요청을 했고요. 세레모니는 다 준비되어 있네요. 네. 20대 17, 1세트 마지막에 대구교대 어택라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수가 1세트가 끝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쳐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다음 세트 위해서라도 끝까지 쳐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 넘어갔어요. 네. 어렵게 넘어갔고. 자, 어렵게 넘깁니다. 찬스예요. 찬스볼 대구교대 이재영 언더터스 유예지입니다. 스파이크! 살짝 맞았어요. 벗어났어요. 유예지의 스파이크 벗어났습니다. 1세트는 경상대학교 코브가 21대 17로 먼저 가지고 옵니다. 자, 하지만 이 어택라인 1세트 마지막에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찾아가면서 7점까지 갔다는 건 중요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브 리시브의 범실이 많았기 때문에 경상대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갔다는 것은 다음 세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세트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진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크스페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 남부지역의 예선 경기 여자부 결승전이 이어집니다. 1세트 상당히 치열한 경기였는데 우리 이 어린아이는 상당히 평온하네요. 아, 그 안테 에스쿠 선수 아마 배구가 뭔지를 뭐하는 건지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아주 평온한 모습 하지만 코트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 네. 나온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경상대 선수들 역시 강한 서브로 1세트를 먼저 압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반면에 대구교대 1세트 초반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1세트 중반부터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2세트 희망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필요가 있는 대구교대입니다. 예. 자, 결승전입니다. 남부지역에선 결승 여자부 경기 2세트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자, 반면 이 경상대학교 1세트 때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서 파이널까지 가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경상대 선수들 1세트 워낙 좋은 분위기를 처음부터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 2세트도 처음부터 바짝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전정원 선수의 서브로 먼저 시작됐고요. 리시브 또 불안해요. 밀어넣기 성공. 자, 장지영. 예. 자, 지금 1세트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세트 시작과 자, 그냥 서브 리시브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예. 아, 세트한테 줄려가다 보니까 범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정원 다시 한번 서브 길어요. 벗어납니다. 자, 커브에 전정원 선수의 두 번째 서브는 길었습니다. 1대1 동점. 자, 이제 대구교대도 서브의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굉장한 서브의 위력을 보여줬던 아, 예. 대구교대거든요. 송은하 선수입니다. 좋아요. 자, 잘 들어왔어요. 어렵게 3단이 되지 않군요. 서브 득점. 자, 분위기를 본인들 스스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몇 번 더 하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것 대구교대 그렇죠. 어택라인 선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교대 화이팅 분명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스파이크 대각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 위력적인 대각 공격 전정원. 네, 전정원 라이트에서 아주 위력적인 공격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정원 선수 뭐 안정적인 볼 처리 믿고 주는 라이트라고 본인 소개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2대2 동점. 신소경. 자, 리시브 좀 짧았고요. 올려줬는데요. 어렵게 넘겼습니다만 찬스볼이 됐습니다. 백토스 다시 한번. 자,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2단. 자, 3단 넘깁니다. 자, 나가는 공 같았는데 일단은 살려냈고 스파이크 블로킹. 다시 장지영 올려줬고요. 전정원 선수가 연타로 넘겼는데요. 자, 그 전에 터치넷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상대학교 코브의 포인트입니다. 자, 아주 강한 공격은 아니지만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수비 디그의 범실 때문에 점수를 주고 있는데 예. 아,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기보다 올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지영 언더터스 다시 한번 스파이크 뒤쪽 받아내는 스와드 에르덴. 자, 3단 넘기진 못합니다. 자, 대구교대 택라인 포인트 가지고 오는군요. 자, 유예진 선수 쪽으로 포인트가 계속 몰리고 있고요. 자, 지금 경상대 선수들 조금씩 나오는 범실이 있는데 그 처음부터 그런 범실이 없어져야지만 앞서 가져야지만 경상대가 마음 놓고 지금 자기 팀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엄소정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살짝 넘어갔어요. 그대로 넘어가고 밀어넣기! 자, 밀어넣기 성공. 터치가 나왔어요. 아, 터치넷이 먼저였군요. 네, 성공 선수 네터치라고 말았습니다. 네. 자, 선수들이 늦게 파악이 됐어요, 상황이. 아쉬워하는군요. 네. 자, 매트에 닿았다는. 자, 일단은 뭐 인정하고 경기에 집중하자고 서로를 다독이고 있는 어택라인 선수들입니다. 경상대 커브. 자, 리시브 유에지 쪽으로 공이 왔고요. 자, 3단 넘깁니다. 백터스. 자, 어렵게 또 넘어왔고요. 자, 누가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유예지가 뜹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다시 넘어오는 공.
언더토스 2단. 자, 스파이크 또 살릴 수 있습니다. 엄소정. 자, 유해지가 연타로 넘겼습니다. 안정적으로 받아내는 소아데르덴. 또 넘어오는 공. 엄소정, 유해지 달려오면서 밀어넣기. 커버됐고요. 자, 넘어가는데요. 밀어넣기 성공. 예림. 자, 장주영 너무 붙었어요. 지금 코스에서 일단 너무 네트를 많이 붙여서 좋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못했던 장지영이었습니다. 네. 네. 결승전입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 경상대학교 코브 그리고 대구 교육대학교 택라인의 맞대결입니다. 좋아요. 서브 강하게 잘 들어갔어요. 자, 리시브 불안했고요. 2단, 3단 정혜지 선수가 넘겼습니다. 다시 왼쪽 유예지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공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고요. 다시 정지영. 자, 손을 댔는데요. 또 됐고요. 살려냈어요. 자, 3단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자, 어렵게 3단 넘어왔고, 자, 지금 호흡 맞지 않았던 경상대학교 커브. 자, 포기하지 말아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예, 계속 이어집니다. 또 넘어왔습니다. 자, 어영부영 지금 넘어가는 공이 많은데 집중하지 않으면 포인트예요. 장지영 선수가 터치아웃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양쪽 팀이야. 자, 공에 대한 집중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추천을 해야 되겠고요. 예. 장지영 지금도 크로스 공 쪽으로 때렸다면 또 살아 올라왔을 거거든요. 자, 그것을 직선 코스로 잘 때려서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예, 설리원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길어요. 하지만 뒤에 잘 받았고요. 2단, 3단 어렵게 넘어갑니다. 커브 정혜지 가운데 공격 블로킹 걸렸습니다. 다시 정혜지 토스. 자, 장지영이 연타로 넘겼습니다. 다시 백토스 공격 성공. 자, 공격이 먼저 성공이 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달려들어오면서 예림 선수가 공격 성공. 네, 짧은 공을 때리면서 앞쪽에 있었던 선수랑 부딪혔는데, 아, 대구교대 선수들 자기 중결승에 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 동점 서브 길었어요. 리시브 길었습니다. 이지영 다시. 아, 토스가 나빴어요. 하지만 안테나 벗어났다는 판정이군요. 네. 자, 쉽지 않다. 결승전 선수들의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 좋습니다. 지금 많이 지쳤을 텐데, 자, 게임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안 쉬었을 때도 정말 마지막까지 우승을 향한 모습들을, 아, 집중력 있는 모습들 아주 멋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네트 걸립니다. 자, 변정빈 선수 1세트 때 서브가 좋았는데, 자, 이번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6대6 동점. 네. 네, 서브 좋은 이혜림 선수. 네. 1세트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 중결승에 나오는 무서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자, 블로킹도 좋고 사이즈가 좋은 선수인데요. 서브 좋아요.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 볼. 이지영 2단 넘겼습니다만 선수들이 받아냈고요. 커브 3단 다시 넘깁니다. 자, 이정 언더토스. 자, 다시 3단 넘깁니다. 자, 랠리 공격이 되나요? 가운데 공격 블로킹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영구영 포인트 가지고 오는 대구교대와 택라인 엄서정. 자, 저 앞에 네트 붙어있는 상황 누가 더 차분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엘리트에서는 저것을 좀 늦게 떠갖고서 끝까지 밀어주는 것이 이기거든요. 아, 아무래도 그 클럽에서는 선수들이 좀 더 집중력이 있는 게 이기겠죠. 예, 이예림 선수의 서버가 좋긴 해요. 계속 네.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공격을 못하고 있는 커브 공격으로 포인트를 따내야 되는 대구교대인데요. 자,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자, 장지영 스파이크 다시 넘어왔습니다. 못 맞지 않아요. 아, 대구교대 아쉽게도 포인트를 내주고 맙니다. 실수거든요. 아, 지금 앞에서 지금 토스를 하려고 들어가는 선수를 손문화 선수를 잠깐 부딪히고 있어요. 앞에서 워낙 움직임이 좀 부딪히고 있으니까 토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선수들이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스파이크 좋아요. 아,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좋아요. 자, 이번에 유해지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해지. 자, 유해지 선수의 모습도 점점 살아나면서 어택라인 8대7 다시 한 점 앞서갑니다. 권은진 선수의 서브입니다. 공을 뚫어서라 보면서 서브를 넣었고요. 잘 들어갔습니다. 리시브도 좋았고요. 왼쪽 밀어주는 공 장지영 스파이크 성공. 와요, 장지영. 네. 자, 웬만한 블로킹을 다 뚫어냅니다.
자, 장재영은 공격을 할 때 점프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크로스와 스트레이트 타임 타치아웃까지 아주 잘 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렵게 받아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또 그대로 넘어오는 공. 언더서 세구교대 또 넘어가는데요. 그대로 나갔어요. 예. 자, 실수의 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표정. 예. 엄서정 선수인데요. 8대 9 다시 경상대학교가 한 점 앞서가는 상황으로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박수경. 자, 서브 실수 없어요. 이지영 토스. 유예지 길게 성공합니다. 네, 성공했어요. 유예지입니다. 예, 수아라이르데니 받을 수 없었어요. 예. 선수들이 지칠 것 같으면 서로가 파이팅으로 저런 길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는 선수들. 예. 이게 사실은 저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을 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운동력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정신력을 예. 넘게 만들고 있죠. 그런 경험들을 선수들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가 길었어요. 네. 자, 멋쩍은 미소 송은하 선수가 15번 허지은 선수였습니다. 벤치도 신나 있고요. 네. 자, 상당히 경기는 치열한데 모든 선수들이 즐겁게 경기를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백터스 이혜림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불안해요. 자, 3단 네트 플레이도 안 됐습니다. 자, 코브도 2세트는 확실하게 상대 실수를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서 저 지금도 수비가 서로 조금 콜이 늦다 보니까 엉키면서 범실로 이어졌는데 예. 아, 저런 것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그 분위기는 상대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유예지 선수의 서브턴이 돌아왔는데 자, 아직까지 결승에서 유예지 선수의 서브 위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서브 위력을 보여줘야 되는 유예지. 자, 보여주는군요. 네. 서브 에이스 유예지. 대구교대 어택라인의 서브 에이스. 다시 앞서갑니다. 11대 10. 자, 유예지 공격과 전위에서와 후위에서 서브까지 공수로 아주 잘해주고 있는 유예지 선수 오늘 아주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서브. 좋아요. 자, 이번엔 리시브 괜찮았어요.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장지영. 자, 공간을 보고 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유예지 스파이크! 성공! 유예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유예지는 지금 공격을 할 때 저기 있는 힘을 다하면서 그렇게 사회를 보고 진 때렸거든요. 예. 자,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는 유예지예요. 12대 10 두 점차 어택라인이 앞선 상황 각전 시간을 요청하는 경상대학교의 코브입니다. 자, 결승전. 자, 3세트까지 가느냐 아니면 2세트에서 끝내느냐가 2세트에 달려있는데 일단은 대구교대 마지막 1세트 때 추격을 했던 것이 지금 2세트 잘하고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선수들이 2세트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선수들 스스로 화이팅으로 분명히 그 분위기를 바꿨어요. 지칠 것도 안 돼요.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요? 무슨 네. 말이에요?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요? 네, 에너지 상당히 많이 뿜어내고 있는 양팀 선수들. 그리고 지금은 대구교대가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유예지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의 위력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버드 패스 왼쪽 장지영. 안테나를 맞추는군요. 일단 예. 연결이 범신하고 말았어요. 자, 유예지 선수의 서브턴. 이런 장면이 하나쯤은 나올 줄 알았는데 2세트 때 터졌습니다. 자, 유예지 선수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석점차 리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구교대 어택라인. 아, 좋아요. 아, 이만 길었습니다. 서브범실 13대 11이 됐습니다. 자, 코브도 이제 다시 또 올라가야죠. 그렇습니다. 서브범실로 이어진 그 다음 분위기를 분명히 경상대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네. 소아라르데 몽골 교환학생인데요. 리시브도 좋고 디그도 좋은 선수인데요. 서브도 잘 들어갔습니다. 자, 3단 잘 넘겼습니다. 자, 높게 올려줬고 정지영 살짝 넘깁니다. 유예지 리시브 2단 바로. 하지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지영 또다시 3단. 유예지 스파이크 블로킹. 자, 그대로 떨어지는 공 다시 넘깁니다. 2단 장지영 연타 성공. 장지영이 코스만 보고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지영 아주 강하게 때리지 않지만 곳곳에
짧게 길게 아주 볼 컨트롤 좋은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3대 12 계속되는 수아르헤르덴 서브 커브입니다. 자, 뒤에서 리시브 잘 됐어요. 이주영. 자, 3단 넘겼는데요. 자, 어여부여. 발까지 내봤는데, 오호. 자, 들어간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 좀 발을 대면서 좀 무리한 동작이 아니었나 싶은데, 발차기가 괜찮네요. 아, 장주영. 참 적극적인 선수예요. 네, 적극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 재미있는 클립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세터 이지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대구교대 어택라인. 잘 들어왔어요. 2단, 자, 3단 넘깁니다. 불안했던 장면, 이지영 앞으로 밀어줬고, 호흡 맞지 않았어요. 범실 이예림. 자, 힘이 빠지고 말았어요, 이예림. 네. 자, 한 점 더 도망갈 수 있었던 장면 어택라인이었는데요. 자, 범실이 나오면서 한 점 차를 허용합니다. 자, 커브는 한 점 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가 좋은 전정원 선수입니다. 아, 범실 나왔어요. 아, 네트에 걸리고 말았어요. 15대 13. 자, 15대 13.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요? 두 점 차 앞서 있는 대구교대 어택라인 2세트입니다. 성훈아, 뚝 떨어지는 서브 그대로 넘어옵니다. 유예지 선수의 범실, 잘해왔던 유예지. 이번엔 웃을 수 없네요. 자, 유예지, 자기가 끊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좀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던 것이 예. 범실에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5대 14, 다시 한 점 차를 허용합니다. 커브 한 점 차까지 다시 따라왔고요. 신용영 서브 좋았습니다. 이지영 다시 올라가는 유예지 스파이크 성공. 자, 유예지 공격하고 나서 주먹을 불끈지는 화이팅 있는 모습. 네. 자, 저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력이 그걸 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파이팅 있는 모습으로 에너지를 끌어내고 있는 대구교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자, 반면 커브 1세트를 먼저 땄는데요. 2세트는 어떻게 될지요? 장지영 강한 스파이크! 아, 장지영! 성공입니다. 자, 남학생들이 상당히 또 기를 불어 넣어주는 파이팅 있는 보이스들을 선사해줍니다. 15대 16, 다시 한 점 차. 세터 정애지 선수의 서브입니다. 레시브 됐고요. 이지영 2단, 아하. 자,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오버타임입니다. 맞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대구교대 벤치에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트 맞고 넘어왔고 뭐 지금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인지요. 자,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네트 맞고 넘어와서 한번 쳤는데 이게 자, 네트 맞고 나왔으면 네 번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상황상 포인트가 경상대학교 코브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동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리시브도 불안했어요. 자, 서로 놓치고 있었습니다. 대구교대 범실 역전을 허용합니다. 16대 17. 그리고 작전시간 곧바로 요청하는 어택라인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대구교대 어택라인 선수들 실수로 한 점을 쉽게 주고 말았습니다. 아, 공격이 잠깐 흐트러졌기 때문에 수비에서 서로 풀사인 미스로 그것을 먹고 말았는데 아직까지 뭔가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1점을 2세트를 마지막까지 어떤 팀이 먼저 가져가는 아직 정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대구교대 벤치에서 작전을 요청하면서 자, 다시 한번 집중을 요구하고 있고 자, 이에 맞서는 경상대 코브. 자, 다시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자, 코브 입장에서 확실하게 2세트에서 마무리하고 싶을 겁니다. 자, 2세트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기를 파이널까지 몰고 갈 수 있을지요. 16대 17 경상대 코브 1세트를 따낸 팀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정해지 세터 계속 서브 턴이 이어집니다. 쭉 믿은 서브! 서브 에이스요! 서브 에이스 두 점 차가 됩니다. 16대 18 정혜지. 자, 정혜지 서브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득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16대 18 두 점차. 집중해야 되는 양팀 선수들 마음은 대구교대가 더 급합니다. 22대 9요 밀어줬고 연태로 넘깁니다. 뒤에서 살려내는 수와드 에르덴. 자, 장지영이 뜹니다. 블로킹 하지만 끌어냅니다. 19대 16 우승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경상대학교 커브.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대구교대 어택라인입니다. 자, 장지영 자기의 공격이 좋아하는 공이 올랐을 때는 과감하게 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장지현의 공격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예. 사실 과감하게 때려줘야지만 맞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수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뭐 이 정도 점수차 일단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아직까지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점 고지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1점까지 2점이 남은 경상대학교 커브. 자, 대구교대 2세트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데요. 자,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요. 자, 성혜진 다시 한번 샤우팅을 외치면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16개 19. 자, 리시브 됐고요. 이지영 다시 유예지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2단 3단 넘깁니다. 자, 다시 받쳐 올라가야죠. 언더토스 유예지 잘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유예지의 공격 범실. 이렇게 되면서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경상대학교 커브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예지 잘 해주고 있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공격하는 바람에 예. 아쉬운 거 많았습니다. 자, 20대 16 챔피언 포인트. 언더토스 다시 한번 유예지 쪽 유예지 스파이크 블로킹 넘깁니다. 하지만 아, 네, 터치가 나왔어요. 네, 터치의 네. 범실 경상대학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7대 20. 그러나 챔피언 포인트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조서연 선수의 서브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서연 자, 서브 다 넘어갔고요. 리시브 나빠요. 2단. 자, 장지영 선수가 3단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되는 대구교대 어택라인. 유예지 성공! 아, 유예지! 자, 유예지 성공하면서 두 점 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경상대학교 커브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경상대 자신을 불러줘야죠. 예. 경상대는 뭐 작전 시간 여유도 있었고요. 네. 자, 작전 시간을 불러주면서 한번 쉬어가는 경상대학교 커브입니다. 자, 지난 시즌 작년에 예, 남부지역 예선에서 졌던 그 패배를 갚아주기 눈앞에 와 있습니다. 갚아주기가. 자, 반면 제국교대는 두 점 뒤지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희망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자,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한 점이면 경기를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 대구교대 선수들 마지막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네. 서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대구교대가 앞선 경기도 그렇고 아까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서브 잘 넣고 득점을 계속 이뤄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걸 또 경상대 코브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작전 시간으로 한번 끊어가는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소현 20대 18 서브 들어갔어요. 리시브 짧았고요. 2단. 자, 전정원 성공합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상대학교 커브가 코스트클럽 챔피언십 2019 남부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여자부 우승 커브 경상대학교. 선수들 정말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예. 자, 대구교대 선수들도 멋있는 모습들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배구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아, 이 선수들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일단 두 팀 모두 파이널 대회 챔피언 클럽 챔피언십 마지막 대회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자, 그때 다시 한번 또 멋진 모습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반면 또 경상대학교 커브 리벤지 매치 성공했어요. 작년에 2등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구교대 선수들 지금 이 대회는 준수하게 밖에 하지 못했지만 아마 대구교대 가서 학교 가서 좀 팔을 갈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대구교대 선수들이 작년에도 못 간 이유가 임용 때문에
좀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못 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시기가 맞아서 파이널 대회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많았어요. 아 정말 잘하네요 대구 선수. 자 씁쓸한 모습 대구교대 하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포부는 남부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1위로 마지막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 우승팀 코브 여자 코브 선수들 좀 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는 우승팀 선수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경상대학교 체육관입니다.